이번에는 이제 구를 연습을 해볼 건데, 구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어떤 과일, 뭐 사과, 뭐 이렇게 당구공이라든가 볼링공, 야구공, 축구공, 뭐 사람 얼굴도 약간 달걀형으로서 이렇게 구의 어떤 변형체. 이 구에 대한 어떤 응용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립면체도 그렇고 원동형도 그렇고 이렇게 구도 그렇고 다 이제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이 구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어떤 각이 꺾이고 막 이러지만, 이 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해 갖고 어떤 단계를 얼마만큼 명도 단계를 잘 내느냐에 따라서 이 구가 아주 그냥 풍부하게 그냥 느껴질 수 있는 그 양감의 그 힘을 가장 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명도 단계에서 아홉 단계를 나눴지만 좀 더 깊이 나눈다면 이제 18단계, 뭐 32단계, 72단계로 더 많이 쪼갤 수 있는 어떤 미묘한 그런 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좀 구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톤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형태, 위아래, 뭐 좌우가 어떤 동영상에 어떤 중심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좀 되면 어느 정도 라인까지 쫙 해면 이제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빛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어떤 이런 어떤 물체를 보면서 이제 크게 이제 중간 톤 분위기라든가 중간 톤이 어디서부터 이제 이렇게 중간 톤에 대한 이미지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두운 톤의 이미지인지, 그리고 그림자는 어디서부터인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치 상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코치를 줄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이게 어떤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중간 톤에 대한 이미지에서 여기가 밝은 톤이고 이렇게 중간 톤이 이면서 어두워져가는 어떤 어두운 톤에서 이 정도가 제일 어두운 자리의 어떤 맥, 제일 어두운 자리고 제일 어두워서 또 이렇게 명이 덜 어두워지면서 반사로 가면서 이제 그림자까지 딱 들어오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여기로만 보면 한 명암 단계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명암 단계가 다양하게 열로 갈수록 또 제일 어두운 느낌이 또 조금 들어둬지고 좀 이쪽도 좀 들어둬지고 좀 더 들어둬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어둠이 멀어져가는 어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명도 단계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갈수록 그 단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좀 계산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느낌으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산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 분위기에 대한 어떤 단계를 잘 눈으로 다시 뜨고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느낌으로 이제 이런 어두움의 분위기를 먼저 좀 찾아주는 거예요. 그 큰 어둠의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렇게 손과 손이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게끔, 손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구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유롭게 그 손 방향을 이제 자유자재로 쏠 수도 있고, 같이 어떤 다른 분들한테
가려줘도 되고. 손도 자유롭고 양감이라든가 운동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립면체라든가 이런 온통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훨씬 재미있고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부유의 이미지에 맞게끔 톤을 쌓아주는 거. 그런 거를 요즘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손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런 이제 좀 톤으로서 자연스럽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해보는 안 맞으면 또 지우개라는 것도 있으니까 지우개로 이제 살살짝 지워낸다든가 그런 면을 좀 잘 계속 그 느낌을 계속 쌓는 거니까 얼마만큼 많이 쌓고 얼마만큼 이 단계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풍부함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단계에 대한 그 느낌을 계속 쌓아간다. 몇 번 만에 뭐 끝나지 그런 거 아니고 계속 그 톤에 대한 그 이미지를 계속 관찰을 하고 신경을 써서 나만의 이제 이렇게 미세한 색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틈에서도 아,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구로서 저 뒤로 빠져가는 느낌이 수평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명도 단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깐다고 이 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어떤 단계별로의 어떤 면과 면의 어떤 그 서열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좀 더 풍부한 톤의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감에 대한 어떤 풍부함을
낼 수 있게끔 연습을 통해서 잡고 고도를 잡고 주면은 이제 그 정도 느낌이 나올 수 있고 그 정도로서 이제